life, 생명을 주셨단 얘기죠. to 에게, 누구에게 주셨어요? 많은 dying, 이거는 죽은 게 아니고 죽어가는. 환자들 되겠습니다. 환자들에게. 자, with는 그 도구의 전치사죠. law 또는 뭘 사용해서 그것의 quick service, 빠른 거죠. 빠른 서비스를 통해서 하는 얘기죠. The story, it's a story. Ambulance의 story는 goes back to 뭐뭐로 거슬러 간다. 거슬러 가다. 1971년으로 거슬러 가는데요. 나폴레옹의 personal 되겠습니다. 개인 의사인 이 사람 되겠습니다. 도메니크라는 사람이십니다. 이 사람이 의사, 개인 의사인데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어요. 뭘 가졌냐면 brilliant, 아주 그 명석한 또는 뛰어난 되겠습니다. 그죠? 또는 뭐 훌륭한 이런 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멋진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동격에 접속사 되십니다. 운디드, 부상을 당한 거죠. 이 부상을 당한 병사들이 should be, 해야 한다는 얘기죠. be taken 되겠습니다. out of, 그죠? 데려가는 거죠. 데려가지다. out of, 뭐뭐로부터. 아, 뭐뭐 밖으로로, 뭐뭐로부터. 뭐뭐로부터, 뭐뭐 또 밖으로, 뭐뭐로부터. 전장이죠? 전쟁터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죠? 뭐뭐에 태워서, horse carriage 되겠습니다. 이거는 마차죠. 마차로 태워져서 전장에서 전장 밖으로 데려가줘야 된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폴레옹 의사인 BARONE 부상당한 병사가 병사는 병사를 전쟁터 밖으로 그죠? 밖으로 이동 시켜야 한다. 뭐로? 마차로, 마차에 태워. 는 그 생각을 해냈어요. 자, before then, 그 전에는요, there was no provision 되겠습니다. 없었어요. 뭐가 없었냐면, 규정, 뭐 준비 같은 게 없었어요. carry them out, 이동시키는 거죠. 그들은 누구냐면, 이 바로 부상당한 병사들이죠. 그리고 이 부상당한 병사들은 대개, 유전에 대개 be left, 남겨졌어요. 어디에? 그들의 운명에. 운명에 맡겨졌다는 얘기죠. 자, 그전에는 부상당한 병사가 병사는 전쟁터에 남겨져서 아이고 남겨졌었죠. 이 도미니크 박사가 되겠습니다. together with 자 누구누구와 함께 그죠? chief surgeon 되겠습니다. 이게 뭐 chief가 그 우두머리 같은 건데 그 의사 되겠습니다. 프랑스 군대의 최고 의사인 이 피에르라는 사람과 함께 이스타블리시 설립했죠. 바로 앰뷸런스 코프 이거를 설립했어요. 그죠? 이건 부대 정도로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도미니크랑 이 사람이 그래서 앰뷸런스 부대 설립했습니다. 누가? 두 의사가 each division 각각의 그 디비전이면 사단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단은 12개의 서치 그러한 앰뷸런스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대는 be used 사용이 되었어요. 언제? 1796년에 사용되었어요. 전쟁에서. 그죠? 이탈리아와 프랑스 전쟁에서. 그것은 great success. 아주 훌륭한 또는 큰 성공이었어요. Many countries, 많은 나라들이 followed suit.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방금 남이 한 대로 따라하다. 방금 그 남처럼 따라한다는 얘기죠. 이게 따랐어요. 따라했어요. 그리고 나서 빌트 만들었죠. 그들 자신의 그죠? 이 플릿이라는 것은 부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부대 앰뷸런스 부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서까지 앰뷸런스 런스 부대는 대성공.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그죠? 부대를 창립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9번으로 가겠습니다. 1864년입니다. The ambulance가 officially 공식적으로 was accepted 받아들여진 거죠. 어디에서? 이거 뭐 제네바 협약이라고 하면 돼요. 이거 몰라도 돼, 이 단어. 제네바 여기서 받아들여졌어. 그리고 be decided 결정 되었어요. 결정이 되었어요. 뭐라고 결정됐냐면 no one 어떻게 공격하는 거죠? 공격하면 안 돼. ambulance 되겠습니다. ambulance를 공격하지 마. 뭐죠? during 뭐 하는 동안에 전쟁을 하는 동안에 ambulance 공격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갓주어 대신 진주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더 확대돼서 1864년에 제네바 조약에 의해서 따라 전쟁 중에 는 앰뷸런스 공격 못하게 했다 라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